전해드립니다. KBS 태구 제일 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최근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들의 비중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지역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박수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네,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고 또 사회적인 공헌 활동도 함께 해나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복이나 한번 빌어주세요. 저희는 그 공연 활동하고요, 교육, 그다음 축제 기획이라든지 행사 기획, 아카데미 운영이나 이렇게 예술 분야라든지 예술 연구 분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사 때 셋째 딸과 칠복이가 저작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지금 연습하는 중입니다. 일단 관객들이 보는 게 즐거우니까 즐거운 표정들을 보는 게 또 제가 즐거워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사업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애들이 얼쑤! 얼쑤야! 이렇게 따라오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저희는 되게 보람 느끼고 되게 기뻐요. 네, 저는 문화예술 교육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에 어떤 보람된 일을 할지 생각을 하다 보니 지역에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행복과 활력을 주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사람이 행복한 예술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모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시어터 김강수 대표의 말입니다. 저희는 꿈꾸는 시어터라고 하는 문화예술 분야 쪽의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술 활동이라는 자체가 지역민들이나 대중들하고 함께 호흡해야지만 가능한 사업 분야다 보니까 그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인 방향, 사회를 좀 가치 있게 만드는 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을 지역민들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초청 공연을 가기도 하고요. 그 행사하는 데 초청을 해서 무료로 이제 관람을 해드리고 기도 하고요. 교육 활동도 관하고나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가기도 하고요. 지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단순 행사 위주의 공연이었다 그러면 저희들 작품을 좀 더 개발을 하면서 대구에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저희들 핵심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면서 좀 모범적인 단체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흔히 이제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참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 싶은데요. 네. 직원들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또 느끼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전에는 문화예술단체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되고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뿌듯함과 보람을 직원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형이거든요. 젊은 층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고령자분도 구인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예술로서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람된 것 같아요. 문화 공연 자체를 갖다가 접하기 힘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산 어촌 지역에 사회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러 다니는 게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가 보람도 느끼고 저희 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술 교육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로당에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처음 수업에는 이거 하기 싫다 해서 뭐하노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교육을 1년, 2년 하시고 점점 더 활력을 찾으시고 계속하고 싶다. 내년에는 공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뭔가를 하시려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보람되고 네, 직원들 모두 이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직접 공연을 하는 단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단원들도 사회적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는 취약한 우리나라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한 기업체에 소속이 돼서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가들이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단원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뭐 감동을 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조금 더 많이 주면서 이 예술가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술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는 이제 사회적 기업 때문에 오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미래를 이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실제 뭐 전공을 하고도 자기 전공을 못 살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예술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원했던 일자리를 좀 많이 찾게 되고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고 지역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일하는 사람 역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착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도 더 풍성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